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좋은 성장의, 사고의 확장이에요. 맞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딱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그 가르치면서 형성되는 관계가 커지고 그 관계가 커졌을 때그 관계가 커진 크기에 맞춰서 또 가르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사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명확한 몇 가지 이유 중에 저는 가장 꼽는 건 뭐냐면, 사실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강사를 목표로 하지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못 가르치고 매장을 못 성장시키고 브랜드를 못 성장시키고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미용인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미용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잘하다가 너무 손님이 많아져서 내 매장을 오픈하고 싶어서 매장을 오픈했어. 그럼 그때부터는 머리를 잘하는 사람의 역량보다는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리더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만 잘하는 오너가 되고 리더가 되면 내 고객밖에 케어가 안 되니까 그냥 오픈하기 전이나 오픈하기 후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춰서 강의가 가능하고 사람을 그로 인해서 성장시키는 강사의 자질을 갖추면 브랜드도 키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개인 브랜드를 오픈하는 게 사실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왜 배우고 싶은지 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찰. 자, 확장.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인간은 욕구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욕구에 의해. 근데 그 욕구가 우리가 보통 뭐 많이 하는 물욕, 뭐 색욕, 뭐 이런 식욕 이런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냥 자아성찰의 욕구는 다섯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 안전의 욕구.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싶다. 이게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이 사회 속에 포함된 내가 욕구라는 거를 발현했을 때 처음 발현된 욕구, 안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안전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무슨 학문을 만들어야 돼요? 의학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든 학문이 의학인 거예요. 아, 죽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약탈. 약탈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나의 목숨을 타인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무슨 학문을 만들어야 돼요? 법.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그래서 그 당군이 한반도에서 나라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한민족끼리 서로 어떻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침략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사상인데, 그런 사상이 발현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법,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법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된 거예요. 나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학문이 이제 가장 많이 발달이 된게또 미용이에요. 왜? 사람이 가장 가지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태어나면 죽는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법칙이 아니잖아. 그러면
태어나서 죽는다 그 과정이 뭐예요? 노화잖아요. 그럼 그 노화를 극복하고 싶은 게 인간의 니즈니까 그 니즈, 내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고 싶다, 죽기 싫다라는 게 발현된 게 미용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게 지금 우리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발현되는 욕구가 뭐냐면 애정이에요. 애정. 사랑받고 싶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다. 애정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 애정의 욕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안전의 욕구가 해소돼야 그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게 애정의 욕구거든요. 애정의 욕구.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해소된 인간들한테 애정의 욕구가 발현되는데 이 애정의 욕구가 누구냐면 사회. 그러니까 내가 소속한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다.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애정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애정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심리학을 만든 거예요. 심리학.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철학. 철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영문 뜻이 필로소피아라는 뜻인데 필로소피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식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럼 지식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애정의 욕구가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무슨 관계예요? 이어가는 관계죠. 뭐를 이어가는 관계예요? 응? 대를 이어가는 관계죠. 이 대가 뭐예요, 그러면? 대가? 그쵸, 가치관. 가치관이 애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에게 애정, 애정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대물림을 해주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사실 스승과 제자, 강사와 제자의 관계는 그냥 가르침을 깨닫고 성장시켜주는 관계이기 전에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스승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미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같은 일을 하는 후세한테 내가 갖고 있는 미용에 대한 사랑을 전달해주는, 애정을 전수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없고 스승이 없으면 불행한 존재가 돼요. 애정의 욕구를 실현 못 받아서 애정에 대한 애정 결핍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있고 애정이 해소된 사람들한테 이제 발현된 게 뭐냐면 세 번째는 그런 욕구가 발현돼요. 자, 안전하고 싶다. 애정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구성원을 만들고 싶다. 이게 욕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미성년자 애들이, 그러니까 20살 미만의 애들이 나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40대, 50대가 되면 다들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게 돼요.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한 선택, 결혼을 안 한 선택. 그리고 또 선택에 대한 것들을 선택해요. 30대가 되면 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요. 결혼. 왜? 구성원에 대한 이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애정을 받아서 부모와 스승에게 대물림을 받아서 성장을 하면 그 구성원, 애정의 욕구를 이어갈 수 있는 구성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자아성찰과 자아확장이 여기서부터 발현이 되는데 이게 원장님들과 미용하는 사람들이 매장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직원을 뽑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매장을 만들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이 사상과 가치로 우리 구성원들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매장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의 구성원들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강의를 하는 구성원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다. 이게 나의 욕구니까. 구성원의 욕구가 아니라 되게 중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에서 실현된 사람들이 지금 다 브랜드 하고 있고 매장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켜서 자아성찰과 자아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자아성찰과 자아확장이 되면 4, 5단계가 발현돼요. 이 4, 5단계는 뭐냐면 4단계는 리더가 되고 싶다, 조직에. 그리고 5단계는 뭐다? 종교를 만들고 싶다. 이게 뭐예요? 5단계?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신의 위치에, 신의 권능에 약간 위협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5단계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통령들,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약간 어느 한 조직에 정말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리더들이 이 5단계가 발현된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이 자아성찰과 자아확장을 실현하면 4단계에서 만족을 느끼고 더 이상 안 해요. 그럼 여기에서 자아성찰과 자아확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아성찰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 자극만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보통 우리가 외부에 의한 영향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자아성찰하는 사람들은 외부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와 성장의 문제와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아성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불행의 요소가 외부로 되지 않아서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가장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들이나 리더들은 나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쟤네들은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외부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나만 성장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쭉 성장해 나가고 실제로 외부에 뭐 나라가 어렵다, 코로나가 터졌다, 장사가 안 된다,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는 다 변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그냥 아 경기 그러니까 왜 원장님 매장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특이하게도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다 남 탓을 해요. 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상권이 안 좋아서 동네가 망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원장님 매장 왜 장사가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해서. 여기 뭐 다 불경기인데 난 잘해서 성공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자아성찰한 사람들이 자아확장을 하면 자아확장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나의 자아가 예를 들어서 요만했는데 이만큼 성장했다 이게 아니라 자아확장은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에게. 내가 성장한 게 아니라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5단계까지 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외부 자극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나의 확장으로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종교가 돼요. 결국 우리는 5단계까지 간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희가 상위 1%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 종교까지 가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거든. 전체 사람들 중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관심과 이해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3000포로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이거 설명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욕구를 이해해야 돼요. 관심.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욕구를 가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원장님들한테 강사로서 원장님들을 상담을 해요. 그럼 원장님들의 욕구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를 알아야 그걸 이해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죠. 예를 들어 나는 강사로서 애정의 욕구가 실현이 안 돼 있어. 실제로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애정을 받고 싶어서 강사를 했는데 애정을 못 받아. 그래서 왜 강의하는 게 왜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수강생들이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미용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싶어서 미용 강의하는 사람들 매장에서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무언가 되고 싶은데 무언가 못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 안 될까? 그러면 이런 거 설명해 주면 다음날 갑자기 막 뭔가 약간 신이 들려 있어요. 원장님은 자아 성찰, 자아 확장 요거 두 개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종교, 우리가 원하는 이게 뭐 표현, 저는 교인은 아닌데 약간 교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를 못 세운다. 그러니까 살롱을 못 만든다. 이게 요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면 요거부터 먼저 집중하거든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뭐 디자이너가 그만둘까봐, 인턴들이 그만둘까봐, 고객이 안 올까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단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면 고객이 안 와도, 디자이너 나가도, 인턴이 나가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관심과 이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찝어드리면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을 때 들어보면 어때요? 제가 딱 이렇게 얘기 드렸을 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뭔가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야 카이정이라는 사람 생각보다 내실이 있네. 이게 이렇게 가세요? 아니면 쟤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자기도 이해 못하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세요? 내실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통찰력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강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미용을 할 줄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못 맺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더 강한 결속, 더 강한 성취, 더 강한 욕구 해소 이런 걸 위해서 자아 실현의 단계에 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사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스스로 내가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단계를 실현해 나가야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세울 수 있는지를 성찰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강사로서 되게 필요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 못하면 타인도 이해 못하고 타인을 이해 못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나에게 구성원으로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속이 이루어진 매장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뭐 혜택, 복지, 인센티브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저희 매장에서 그런 거 따지세요? 선생님들이? 아니죠. 우리의 매장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뭐예요? 주의쌤이 봤을 때? 디자이너들이 아, 카이정에서 나 이래서 이래야 되라고 하는 기준이 뭔 것 같아요? 그쵸, 성장. 맞아요, 성장. 돈 안 따져요, 저희 매장에 대해. 성장. 성장할 수 있냐로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강사로서 방향성 잘 잡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관심과 이해 이거 되게 좋은 말이라서